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이제 책에서 모이키나 무엇인가에서 책에서도 한번 언급됐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대응 방안 제시 후에 이제 모이키 컨설턴트가 대응 방안 제시 후에 실무자들이 하는 그런 보안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땅히 제목이 지을 것이 없어요. 그냥 원래는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와 실무자의 뭐 차이, 뭐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또 다시 지어봤습니다. 요 그림도 이제 책에 모이킹이나 무엇인가 책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보통 요 정도까지 많이 이제 교육을 해요. 모이킹 컨설턴트를 할때뭐 보고서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것까지 많은 교육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학생 때 배울 때이 모이킹 컨설턴트 하면은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컨설턴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고객들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미리 어떠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응 방안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보고서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응 방안 제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시큐어 코딩,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웹 쪽인다고 한다면, 웹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큐어 코딩을 제일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안 설정에 관한 부분들이겠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큐어 코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것도 대응이 이게 안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보안 솔루션이라는 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난 뒤에 또이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보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 플랜 식으로 이제 짜지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모이킹이라는 업무는 이렇게 전체 컨설팅이 모든 것들은 다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자체는 이제 전체 전수하는 그런 인증 쪽에서 보통 이제 마스터 플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다음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대응 방안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모이킹에서는 이제 그런 대응 방안 제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할때 이제 뭐 이쪽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요거를 나온 취약점에 대해서 위협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취약점들이 다 공통적인 취약점들은 아니란 거죠. 그 다음에 취약점들이 나왔다고 해서 취약점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위협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히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CVSS를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Common Volatility 그 다음에 Score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CVSS라고 여러분들 베이스 스코어를 찾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거 스코어를 기준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요걸 참고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보고서에다 포함을 시키면 조금 더 퀄리티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보통 예, 수준의 이제 보고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아무튼 위협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 대응 방안을 제시할 때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 하이 레벨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찾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찾은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해서 고객들한테 강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업무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크리티컬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보안 실무자 입장에서는 요것들을 다 하이라고 그래 나는 다 하이인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보통 다 담당자들한테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때이 의견 조정들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담당자의 개발자하고 이제 운영자들인데 이 개발자하고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이 컨설턴트가 내놓은 요거에 대해서 다100%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당장 고치라고 하는데
이 개발자 운영자 입장에선 당장 고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패치를 한다고 보고서에 썼는데 그것들이 패치를 안 하면은 지금 당장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 라고 하면 하는데 그런 패치 같은 것이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외부에 공개도 안 되어 있고 그러는데 왜 이거를 당장 패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나, 그 서비스에 대한 위협들을 감수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테스트하고 패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 라고 이런 의견 조정들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실무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역할이요. 오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실무자가 검토를 하고 보고서가 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중에 혹시 문의할게요 하고 나가면은 우선은 여기는 마음은 떠나는 거죠. 예, 다른 회사에 가서 또 이제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물론 이제 문의가 오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무자는 요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 서비스가 만약 뭐 담당자들이나 그 담당자들 굉장히 많아서 어떤 그룹 담당자들이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이야기가 커지겠죠. 그 뒤부터 이제 거의 뭐 전쟁이 나는 거죠. 전쟁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건 이상한 것 같아. 보고서 이상한 것 같아. 우리는 CVSS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이가 3개고 중위 미디어가 2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가 3개 정도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줬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기간을 우리가 하이로 하는 것은 좀 크리티컬한 거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수정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버리면 정말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 네, 그래서 적절한 그러한 중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보안 실무자들의 역할,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로우를 알고 컨설턴트를 준비할 때, 우리가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를 준비할 때 너무 이제 보고서의 공격자 입장, 아니면 자기 입장에 대해서만 너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플로우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한번 가지고 정말로 이 보고서가 합당할지, 그리고 또한 이 보고서를 쓴 그 기준, 내가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한 그 기준들이 확실하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면접을 이제 지금은 이제 면접은 것이 아니고 이제 면접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커리큘럼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은 앞에 굉장히 공격 관점에서는 잘 해요. 시나리오도 잘 하고 뭔가 공격 기법들도 어디서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적용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대응방안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방향, 시큐어 코딩이나 서버 설정,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도입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영향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영향도들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기간을 두고 패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다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실 때 아무튼 공격 기법뿐만 아니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도 실무에 있을 때 그냥 웹백엔을 갔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담당자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그런 대응 방안들을 굉장히 자세히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뭐 인프라에 대해서 사실 모이킹 쪽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인프라에 대해서 이해들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프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것만 보려고 그 하나 대응 방안 제시하려고 책을 한 몇 권 정도 읽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합당한지, 그 회사에 맞는 것인지, 또한 그 모든 대응 방안, 그 우리가 보안 가이드라는 것이 그냥 표준 형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시된 거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마다 다 이렇게 분류해서 제시된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시한 그런 가이드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표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서비스에 맞게 다시 또 여러분들이 컨설턴트 자세에 맞게 제시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안이나 그런 것들만 정말로 잘 꼼꼼하게 그 제시된 것들만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실무자의 어떤 뭐 제목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실무자의 그런 보안 활동과 그다음 모이킹, 그다음 모이킹 관점에서 이 실무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